제가 오늘은 여러분 오랜만에 체험을 제가 또 하러 왔습니다. 그림을 잘 못 그리나 이게 또 그림의 진심이잖아. 그래서 오늘은 이 선생님과 함께 예를 해볼 거예요. 재밌겠다. 선생님이 얼마나 이 딱 해가지고 여기 다 설명이 잘 돼 있어요. 붓 사용법, 물기 조절 연습. 제가 또 7개월 전에 붓 사용법은 제가 또 터득을 제가 했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제가 원래 7개월 전에 베이징 덕을 내가 사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베이징 덕은 못 먹으러 갔고 대신에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정말 광안리에서 최고의 돈가스 맛집 톤쇼를 갔습니다. 맛있었죠? 네, 맛있었어요. 여러분 추천 맛있었습니다. 진짜 옆에 공룡주차장도 있어요. 또 갈 거예요. 맞아, 옆에 공룡주차장도 있다는 거.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우린 지금 여기 공간제비에 왔다고. 지금부터 여기에서 저 이걸 할 건데 여기에서 이쪽 반쪽을 제가 한번 색을 넣어서 깔아 보겠습니다. 물 묻히고 한번 이렇게 딱 닦고 조금 가까이 잡고 주세요. 와, 오랜만에 하니까 어렵다. 오,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맛이 나요. 맛이 나요. 이런 거를 하면 제가 이런 걸 왜 잘 못하지만 좋아하냐면 이 순간 집중할 때 뭔가 잡생각도 좀 없어지고 좋더라고. 한쪽만 하면 되죠 일단. 네. 이게 보일 땐 되게 쉬운데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. 와, 이거 어렵다. 어려워요? 아니 그러니까 쉬운데 왜 어렵냐고 하냐면 욕심이 있으니까. 잘하고 싶어서. 잘하고 싶어서. 아, 이 집중할 때 이 기분이 좋아. 커피 잘 따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, 또 이렇게 커피까지 주셨어요. 이걸로 이렇게 팍 하는 것 같아요. 아메리카노. 어때요? 일단은 다 해봤어요. 여기다가 이제 한 번 더 덧칠을 할 거라는 거. 케이크도. 케이크까지 주셨다고. 오징어 게임 봤어? 오징어 게임. 3편까지 봐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지금. 스포하면 안 되겠네. 난 다 봤는데. 난 너무 다 들어가지고. 아 진짜? 지금 3편까지 봤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들어? 저거 목숨 걸고 할 내가 만약에 한다면 할 수 있을까?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? 그 게임장으로. 내 성향은 난 돌아갈 것 같기는 해. 그리고 최대한 죽지 않는 방법의 전략을 쓰겠지. 그러니까 돈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 버는 거야. 아, 1번 할배? 1번 할배. 뭔가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. 오. 그 얘기를 듣기도 들었는데 진짜 아빠 맞아요?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빠와 아들 관계 같기도 하고 삼촌과 조카 관계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그 카드가 나왔다잖아요. 카드에 그러니까. 엄마 이름이 오씨잖아. 오씨인데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나의 풀인데 나는 남편과 부인의 관계가 맞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 우리 부모님도 동성 동본만 아니면 상관없어.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보면 부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이렇게까지 뜰지 모르고 뭐 우연이든 뭐든 넷플릭스에 외국인들이 많이 볼 거니까 원래 외국은 결혼을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와이프가 남편의 성을 따라가요. 그거를 생각해서 오씨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건 추측이기는 하지만. 아 근데 카드에 있는 이름 어떻게 갖다 도대체. 어마어마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이 오징어 게임 팬분들이 이 어마어마한 눈썰미가 있으신 거지. 일단 이렇게까지 양쪽 끝에 명암을 주는 연습을 해봤습니다.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 그림에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서 여기에 나오는 이 그림을 사비로 색칠을 할 거예요. 먹지 만드는 거예요. 먹지 하나에 먹지.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같은데?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고 그리면 뒤에 남는 거. 일단 한 결로 다 이렇게 안에서 다 색칠하면 되네. 그냥 까맣게 하기만 하면 돼요. 흰색 없이. You feel Jimmy?